그게 왜 그렇습니까? 265쪽입니다. 자, 제8장까지 아비다마의 모든 주제를 남김없이 설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아비다마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아비다마의 가르침을 통해 헤타르의 도전으로 직접 가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중요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직접 가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다 했어요. 청정도로는 4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다 했어요. 자, 본선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9장 명상주제의 길가잡이는 청정노론의 멋진 요약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청정노론 행거를 이제 요번에서 다음 딱 2시간 만에 다 됩니다. 아, 본선을 시작하면서 상자부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합, 수행, 통찰. 자, 그러니까 바리아티 뭔가 바티바다, 바티웨다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앞에 했습니다. 1장에서 상자부에서는 특히 아비담마를 배우는 것을 바리아티라 부른다. 교학, 즉 배움이라는 뜻이다. 이런 교학의 문에 들었었으면 저 언덕으로 실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바티바다, 즉 수행 도따끔이라 부른다. 이 수행 도따끔은 주로 삼매를 닦는 용으로 쓰인다. 돌을 닦아 번뇌를 깨뚫어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바티웨다, 즉 깨뚫음이라 한다. 이것은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을 깨뚫는 것으로 통찰지를 뜻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죠? 자, 두 번째 뭡니까? 수행 도따끔은 주로 뭡니까? 앞에 여기도 말했지만 사마타오는 삼매 수행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 윗바사나 수행은 바티웨다 깨뚫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는 그 배대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8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의 문에 들어섰다. 이제 도따끔과 깨뚫음이 남아있다. 아비다타상가의 마지막 장은 이런 수행에 대한 가르침을 명상주제라는 제목하에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저거 오야마음입니다. 우리 뭡니까? 아누르타 스님께서 깜마타나 상가하 위박을 해서 그죠? 그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명상주제의 길라잡이 이렇게 그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관계되는 것을 깜마타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깜마타나라는 용어를 뭡니까? 사마타 수행과 입바상화 수행 두 개를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정노론에서는 깜마타나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사마타의 40가지 명상 주제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청정노론에서는 이 깜마타나는 사마타 수행의 명상 주제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전체를 뭡니까? 까마타나, 즉, 명상 주제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 우리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명상 주제로 옮기는 까마타나는 까마와 타나의 합성이다. 아, 까마는 업으로 옮겨지나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쓰여서 행위 일반을 뜻하는 작업으로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에서 파생된 중립문사 타나는 장소, 지역이다. 그래서 깜마타나는 행위의 장, 지역하면 그래야 될 거고요. 깜마를 직업이나 일로 해석하면은 직업, 작업장, 직장, 일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죠?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직장생활 하죠? 그건 뭡니까? 직장이 바로 뭡니까? 깜마타나입니다. 일하는 곳. 깜마는 일이고요. 타나는 뭡니까? 장소. 일터. 일하는 장소. 그죠? 그래서 저는 작업장, 직장, 일터로 뜻할 수 있습니다. 자, 수행자한테 뭐가 일터입니까? 사마타는 윗바사나 수행 일터겠죠, 그죠? 그래서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여기서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을 까마타나라고 지금 까마타나라는 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씀드리지만 청정노론에서는 사마타의 40가지 명상 주제를 말 그대로, 예, 깜마타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수행자들, 특히 성인들의 일터라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계나 자기 성취를 위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듯 수행자는 여기서 제시하는 40가지 삼매의 주제와 10가지 윗바사나를 직장으로 삼아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꼭 이 측면에서 보면은, 명상, 삼매 수행의 명상 주제는 40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도 그렇고, 우리 이 책도 사마타의 명상 주제는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윗바사나 수행은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리됩니다. 청정도론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윗바사나의 명상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10가지 윗바사나의 주제. 네, 이렇게, 예, 우리는,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놨습니다. 청명노론에서는 삼매를 성취하는 40가지 명상주제를 간마타 하나로 부르고 10가지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의 지혜로 본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 둘을 합쳐서 명상주제라고는 제목에 설명하고 있죠. 즉 뭡니까? 40가지 사마타의 명상주제와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를 합쳐서 명상주제 즉 간마타나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서시입니다. 아누타 선생님께서는 또 서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수행을 위해 두 가지 명상주제를 차례로 설하려 했습니다. 그 본서에는 명상주제가 몇 가지 나온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마타의 명상주제와 윗바사나의 명상주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사마타의 명상주제를 그죠. 대상을 갖고 들어가면 40가지 명상주제가 있고요. 윗바사나 수행의 그 과정 단계를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그죠. 명상주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 여기 다 요약돼서 다 나타납니다.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명상주제에서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266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수행자들의 일터라 할 수 있으며 청정노론에서는 주로 삼매 수행의 대상으로 정리된 40가지 명상주제를 뜻하는 전문용어로 정착이 되고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물질의 명상주제와 정신의 명상주제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비다마트 상가에서는 사마타 수행의 명상주제와 윗바사나 수행 명상주제라는 두 가지 명상주제로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마타 윗바사나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뭡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미, 그죠? 니카야 안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수행법 혹은 수행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아는 큰스님들께서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남방에서 만들어내나 우리 가나선이 12세기에 중국에서 그죠? 대종보 스님이 정리한 거라면 저거 사마타 윗바사나는 후대 뭐 그 미얀마에서 정리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겠죠? 왜? 니까이를 공개하고 니까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옮겨놨습니다. 요 이야기 하려고 제가 해설을 좀 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자, 적지 않은 초기 불전에서 니까이에서 이미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나타납니다. 직접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계신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경우에 안구따르 니까이 제1번 명지의 일부적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를 마음과 마음의 해탈, 심해탈, 즉 삼매와 연결 지으시고 윗바사나를 통찰지와 통찰지를 통한 해탈, 즉 해탈, 즉 통찰지와 연결 지으신 됐고요. 그럼 두 번째로 삼매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은 사마타는 마음의 개발을 뜻하는 삼매와 동의이고 윗바사나는 통찰지, 우리는 반냐, 반냐를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와 동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들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며 윗바사나는 유의제법을 명상하고 관찰하여 무상고 모아를 통찰하는 수행, 즉 뭔가 통찰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타와 삼매는 같은 결이고 윗바사나와 반냐는 같은 결입니다. 혹은 동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마타로서 삼매를 윗바사나로서 통찰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구분하여 말하자면 사마타 특히 사마타 수행은 바른 삼매를 얻기 위한 수단. 자, 바른 삼매는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우리죠. 여러 곳에서 우리 삼마, 사마디 하잖아요. 정하죠. 팔천거습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팔천거습 무엇이 정정이냐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 정정이라 합니다. 자,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바른 삼매와 관련된 수행으로 윗바사나, 특히 윗바사나 수행은 통찰기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통찰기와 관련된 수행으로 보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특히 윗바사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수행책으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르치신 진리를 직접 실현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윗바사나, 그러면 뭡니까? 윗바사나와 함께하는 뭡니까? 반냐, 반냐.
이제 이거는 뭡니까? 불교에만 있는 겁니다. 영어로도 봐도 빤자라는 말은 우리도 저 힌두교 문헌이나 자이나 문헌에서는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바상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요함을 닦는 것은 사마디나 요가라는 이름으로 여러 우파니샤드, 힌두교 우파니샤드와 요가 수트라에 언급되고 정리되어 있듯이 인도 다른 교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사마디 혹은 삼매나 요가 수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구경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물론 삼매 혹은 사마타 수행을 강조하여 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다. 고요함만으로는 생사윤회의 근본인 번뇌를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번뇌는 윗바사나의 지혜로서만 끊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도는 특히 윗바사나 중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 지혜로서 이거 단계별로 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찰의 힘이 아니고서는 번뇌의 뿌리를 자르거나 깨뚫지 못하며 뿌리를 자르지 못하면 번뇌는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매의 도움 없이 통찰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야 됩니다. 삼매란 유익한 마음의 한 끝으로 집중됨이며 이런 삼매를 개발하는 대표적인 수행이 사마타 수행이다. 그러므로 사마타는 윗바사나를 성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사마타 수행을 거치지 않아도 윗바사나 수행은 가능하다. 특히 요새 인도에서 있죠. 인도라다 미얀마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행은 저 사마타 수행을 거치지 않는 윗바사나 수행. 이거는 뭡니까? 그럼 좋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순수 윗바사나랍니다. 됐죠? 예. 조금 뭡니까? 청정도원에서 조금 뭡니까? 조금 낮춰보는 듯 해서 마른 윗바사나랍니다. 메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별 어감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윗바사나인데 뭡니까? 사마타를 거치지 않는 똑같은 윗바사나인데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순수 윗바사나다. 순수하니까, 그죠? 사마타가 안 끼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사마타적인 이, 그죠? 과정을 중시한 사람들이 보면 이건 뭡니까? 사마타라는 그냥 촉촉한 이 뭡니까? 이게 없죠? 그게 뭡니까? 빡! 메말랐죠? 메말은 윗바사나. 우리는 뭡니까? 내 자는 빼고 말은 윗바사나. 말은 윗바사나, 메말은 윗바사나.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도 우리는 다 생각했죠, 그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똑! 미얀마는 우리 상자부 주석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뭡니까?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숙과 윗바사나, 숙과 윗바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좀 더 뒤에 넣으면 뭡니까? 예. 예. 숫다 윗바사나, 숫다 윗바사나. 뭡니까? 순수한, 그죠? 순결한 윗바사나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사마타 하는 뭡니까? 지금 파업 사회도는 뭡니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외도라고 그랬습니다. 정통파에서는. 왜? 사마타 수행을 가르치니까. 거리가 이선이 뭡니까? 예, 정말로 엄청나게 외도 대접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억울하다 이러고 이선이 청정 노론을 앞뒤로 싹 다 깨뜨렸어요. 워낙 뛰어난 분이시니까. 그걸 봐라.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단 하나도 어차피 청정도론에 싹 다 나타난다. 우리는 청정도론에서처럼 사설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한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초기부전 영원에서 그 청정도론하고 아비다문 길라잡이 했죠.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한국 스님들은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요. 어디 가서 주목을 받았어요. 예, 뭐, 미얀마 선생님들이 센터 가면 전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몰랐는데요. 이걸 한국에서 좀 읽고 간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래가 뭐 한국에서 뭡니까? 오는 사람 받아 있잖아요. 아비다마 길라잡이하고 청정도는 사오라고 초기 불전용 문에서 번역한. 왜냐면 500개 없으니까, 그죠? 거래가 꼭 미얀마 가서 이거 확 떠버렸어요. 웃기죠, 그죠? 그렇죠. 네, 미얀마 가서 확 떠어요. 그럼 우리 대명생님은 뭡니까? 미얀마 수행센터 한 두 달인가 중간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한국 비구생 몇 명이 호위병이 되어줬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죠? 이제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죠? 왜냐면 한국 스님이 똑같은 상자국이 그래. 핵심이 되는 걸 딱 번역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 나라 가서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빠산 수행하러 온 놈들이 아직도 모르고 와서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우리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가져오니까 한국 사람 대접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저는 안 했고. 우리, 뭐, 재밌었는데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익한 마음을 하는데, 즉, 삼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깊은 윗바산호를 행할 때, 매 찰나마다, 근접 삼매에 해당하는 삼매가 성취되는데, 이것을 아베담마에서는 찰나 삼매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저, 그, 사마타 수행의 입장에서, 삼매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매는 크게 세 가지 삼매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조금, 좀 이따 나옵니다. 근접 삼매, 본 삼매, 그리고 찰나 삼매입니다. 됐죠? 자, 근접 삼매, 본 삼매는 사마타 수행에만 드러나는 삼매입니다. 찰나 삼매는 언제 드러나는 삼매입니까? 윗바사나 수행에서 드러나는 삼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불교 수행을, 그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그죠? 우리 그 사마타, 자, 윗바사나로 나누는 거죠? 사마타 수행에서 드러나는, 요건 삼매 입장입니다. 삼매 입장에서 보면 사마타에서 드러나는 삼매를 우리는 저 근접 삼매, 그 다음에 예, 본 삼매 이렇게 나누고요. 윗바사나에 했을 때 드러나는 삼매를 예, 찰나 삼매라고 한다. 자, 근데 자,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그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사마타 수행에서는 특히 그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대상을 뭐로 삼냐를 해서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이론적으로는 갈라집니다. 자,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예, 개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법입니다. 구경법. 됐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그 법입니다. 고유 승리를 가진 법은 윗바사나의 대상입니다. 자,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입니다. 왜 법은 사마타의 대상이 못됩니까? 법은 두 가지 공리가 있대지. 억수로 중요합니다. 법은 두 가지 공리가 뭡니까? 물론 여기서 유익법입니다. 첫 번째는 고유 승질. 두 번째는 찰나라 했죠. 자, 그래서 모든 법은 뭡니까? 자, 무익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찰나적 존재인데 사마타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마타의 정의가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는 겁니다. 대상을 하나 정해놓고 요 마음이 막 흘러가더니 전부 요거로 집중하는 요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만약에 이게 찰나적 존재라면은 이거는 여러 마음이 그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찰나적 존재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뭡니까? 당연히 이거는 개념적인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빤야띠, 윗바사나의 대상은 찰나신 찰나매라는 담마입니다. 됐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그런 겁니까? 대상을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자, 사마타의 대상은 개념인 빤야띠입니다. 그 다음에 윗바사나의 대상은 법인 담마입니다. 됐죠? 왜? 개념은, 개념적인 존재는 시간과 관계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정하고 거기에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윗바사나의 특징이 뭡니까?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의 대상은 뭡니까? 예, 찰나적 존재인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을 가지고 쫙 구분하면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에서 그럼 왜 삼매가 근접 삼매와 본 삼매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그죠? 어떤 대상을 그걸 갖고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려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사마타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또 뭡니까? 이 개념이라 할까요? 이 과정이 뭡니까? 토상입니다. 우리 님이 따라하죠, 그죠? 한국에서 토상으로 해서 다 토상을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죠? 토상을 만듭니다. 토상이 영어로는 뭡니까? 네? 경상도 영어로는 이미지. 이런 강남 사람도 이미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어떻게 되는 거? 이미지. 그죠? 이미지. 그죠? 네. 그렇죠? 요거를, 그죠? 우리는, 왜냐면 수행의 용어이기 때문에 표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이게 뭐 잔상, 영상, 이렇게 해갖고는, 그죠? 이 수행, 그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표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죠? 자, 표상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뜻에 지속적으로 그걸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정해진 대상을 보고 지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하는 도구로서 가장 유용한 게 뭡니까? 눈이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즘 그걸 하면은 우리가 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잖아요.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데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뭐 80%인가 그렇다고 내가 어디 봤어요. 맞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우리 눈기, 코, 이거 몸이 대상을 감수하고 감지를 하지만 그 중에 특히 뭡니까? 눈이 대상을 인식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트성에서도 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겠어요? 당연히 눈이겠죠. 물론 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만, 그죠?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어려운 이야기고요. 귀에 집중해서 하는 수행 방법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우리 특히 상자부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눈을 통해서 주어진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느냐? 이걸 밝혀놨습니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뭡니까? 눈을 감아도 잔상이 생기겠죠? 왜 그래 하느냐? 요거를 딱 해놓고 요거만 딱 쳐다보죠, 요래. 요래, 눈 안 깜빡이고 몇 번 쳐다볼 수 있을까요? 예? 2분? 뭐 2분을 앞세우죠? 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하게 됩니다. 맞죠? 만약 요게 진짜라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눈을 감아도 뭐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게 대상이 될 수밖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없어도 혼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벽을 보고도, 그죠? 처음에 이걸 보고 뭔가를 익혀가지고, 그죠? 익힌 걸 가지고 다, 뭡니까? 신주단지 보실 때 하고 나옵니다. 신주단지, 이건 제가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죠? 맞죠? 그럼 요때 지속할 수 있는 거, 여기 없어도 지속 가능한 게 뭡니까? 바로 이미지죠. 맞죠, 그죠? 그, 이게 수행의, 사마타 수행의 핵심 키워드로 조금 이해하고 보면, 그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뭡니까?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뭡니까? 그죠? 우리 소위 말하는 표상도 뭡니까? 그죠? 그러면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표상이 성화되는 과정에 따라서 뭡니까? 그거를 우리는 근접삼매라고 부르고, 더 뭡니까? 발전된, 그죠? 완성된, 그죠? 그 단계의 그거를 본삼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근접삼매, 본삼매를, 그죠? 그 뭡니까? 향상시켜 가는데,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면은 표상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표상을 통한 근접삼매와 본삼매. 요게 우리는, 예, 기본, 사마타 수행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청정도를 다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딱 위해서는 이미 딱 표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표상은 뭐를 통해서 표상을 만듭니까? 가능성은 억수로 많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표상이 될 거고, 귀에 들리는 것도 전부 다 될 거고, 냄새 맡는 것도 전부 다 되고, 더군다나 맛보는 거죠. 맛의 표상 얘기를 해야 제가 뭡니까? 본삼매를 100번, 1000번, 만번도 들었는데, 그냥 삼선 짬뽕 다 먹고 저는, 이건 이미 다 알고, 뭐, 해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죠? 근데, 택도 하겠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도 수 많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니까야에서,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대상으로 삼으면 사면 되겠죠? 부처님 안 계신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죠? 그게 뭡니까? 니까야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고, 청정도론 같은 데서 그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최종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정해 주신 명상 주제는 40가지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됐죠? 아, 왜 40가지냐? 정리하면 40가지래요. 그런데 어느 데는 38가지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와, 결국 두 개나 차이가 나네?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죠.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근접삼매를 통해서 본삼매를 체득하는 거다. 그 본삼매가 단계에 따라서 뭡니까? 초성, 이성, 삼성, 사성. 그리고 뭡니까? 근데 사성에서부터는 뭡니까? 우리 대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상을 바꾸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변처. 소위 말하는 우리 저 사처 있잖아요. 요 수행도 경주가 뭡니까? 경주로 보면 제4선과 같습니다. 제4선이 경주와 같고 대상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매 수행에서 뭡니까? 본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접삼매에서 본삼매로 성화되어가는, 향상해가는 과정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표상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표상은 뭡니까?
예,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성화시켜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뭡니까? 사마타 수행, 직접 실제로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닦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요거 다음 시간은 뭡니까? 요거 빨리 딱 정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윗바사나, 여기까지 윗바사나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 예,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